여러분들, 레드리란 게임이 서부시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말을 타요. 따라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어요. 빠른 애들, 체력이 좋은 애들, 눈망울이 이쁜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말은 그냥 제일 큰 말이에요. 샤이어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크기가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동수단 재원을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속도 낮고 속도도 낮고, 참고로 검정색,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흰색을 샀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이어. 일단 빗질 좀 해주고, 이 먼지 나는 거 봐, 먼지. 이거 뭐야 이게.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일단은 말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전부 다 근육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다리에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뭔가 구두를 신은 것처럼. 얼굴도 엄청 큰 모습, 머리카락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말들이랑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제 말이 가장 커요. 구동 방식은 사족보행. 자,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냥 느긋하게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급커브. 아, 살짝 두네요. 커브를 도는데 그냥 한나절이 걸리네. 저 혹시 경주마 타시는 분 계신가요? 경주마? 이게 바로 경주마고요. 자, 달려볼게요. 확실히 가벼워. 이 경쾌한 움직임, 게다가 체력도 많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그리고 급커브 유턴,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이 됩니다. 확실히 성능 자체는 이렇게 작은 말들이 좋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담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 말이 절벽 앞에서 멈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야 안돼 안돼 안돼. 아, 씨. 이번엔 말을 타고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과연 레디온 레이스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2, 1, 출발 스타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일단은 스타트 좋아요. 앞에 여기 체크포인트. 아, 뭐야, 저걸 부시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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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기마전이야 이게? 아, 알았어,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근데 말의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재밌지? 발스! 나이스 샷!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니, 팔프님 반가워요! 양보하지 않아. 내가 우승할 거야. 내가 우승이야, 내가. 나이스 샷! 미션 클리어 4등! 어우, 땀나는 거 봐 이거. 1등이 문방님, 여기 있는 100마를 타고서 우승을 하셨군요. 여러분들, 얘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밥 먹고 똥만 싸는 건 아니에요. 이 큰 덩치를 이용해서 웬만한 동물들은 그냥 몸통 박치기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눈앞에 곰 있는데 여기다가 몸통 박치기! 아, 말이 겁을 먹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갔습니다. 준비하시고 발프님 사랑해요. 발프님 사랑합니다. 발프님 나이스 샷. 그냥 이렇게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테스님 몸통 박치기. 자, 보시면은 전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마라.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여기 있는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산 타는 것보다 말 타고 올라가는 게 좋다니까요 이게. 안돼. 미안해! 안돼 안돼 안돼. 주인이 미안해. 여러분들, 말을 너무 혹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오프로드는 여기까지 보고, 문방님 혹시 저희가 다같이 싸울 수 있는 미션이 있을까요? 말 타고서 멋있게 말이죠. 데스매치요? 어? 데스매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전투를 해보겠습니다. 온다! 온다! 으잇! 까지! 아, 역시 고인물들을 상대로 이길 순 없다고. 말 타고 갑니다. 준비하시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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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으잇! 지금이야! 딱! 으잇! 이걸 못 잡다니. 미션 패배. 여러분들, 이번에는 레데온에서 펜서를 잡으러 가볼게요. 자, 목적지에 도착 완료. 저희 팀원들이 꽤 많이 왔네요. 여러분들 갑시다. 펜서 조각상을 잡으러. 어딨어? 이걸 펜서! 으잇! 펜서! 펜서! 쏴! 그냥! 자, 잡았습니다 드디어. 가죽 벗기기.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한테는 이 가죽이 필요가 없어요. 세스모 2단입니다. 여기에서도 세스모를 한다고요? 여기에서도요? 네. 안돼, 이런 젠장. 자, 이제 이 펜서 가죽을 마을에 팔아볼게요. 전설의 펜서 눈알 $2.8 판매. 그리고 전설의 이왁타 펜서 가죽 $34? 아니, 돈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샤이어란 말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좋지 않지만 이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